미국을 상대하려는 자, 먼저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국, 이 단 두 글자가 주는 파급력은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윈도우,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어느 나라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뿐인가요?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부터 비대칭 전력까지 다 포함해도 미국에 비벼볼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라 미국의 억지 정책은 적에게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거일 정도죠. 러시아나 중국같이 큰 나라조차 전면전으로는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일까요? 사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적으로 분열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자국민에 의해 점거당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다쳤으며 최소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체포당하는 등 초강대국의 수도에서 벌어졌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유력합니다. 이 같은 음모론은 만들거나 퍼뜨리기도 쉬운데 여기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걸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점거당하는 사태로 증명됐죠. 그런데 이런 음모론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미국에는 중앙정보국,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 다양한 국내외 방첩기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첩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스파이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중국 여성이 미국 정계에 잠입해 오랜 시간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미코이 정보 관련 당국 관계자는 그녀는 수많은 요원 중 한 명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 백악관 국토안보부 전 국장이 쿠바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거나 연방보안국 특수요원 신분으로 20년 넘게 소련과 러시아의 스파이로 암약하다 발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강대한 적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내부 분열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제가 미국 침공 시나리오인 만큼 미국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최선의 수를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은 물론 세계적인 정보 감시 정찰 자산까지 보유한 미국은 한 나라가 전면전으로 이길 방법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 조작으로 대중을 선동해 미국이 내부로부터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잠입한 스파이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선동해 미국은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거리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시위대와 경찰이 무력 충돌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상황 속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자들은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지지받는 이념은 고립주의로 미국이 더는 세계의 경찰력을 자처할 필요가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 된다는 거였죠. 이러한 고립주의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고립주의자들은 총기로 무장하고 민병대를 창설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인도 결국 사람인지라 이념과 성향이 갈리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군도 내부로부터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국민이 민병대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정치적 분열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병대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특히 고립주의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내란까지도 서슴지 않을 작정이었죠. 하지만 고립주의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고 고립주의 민병대는 잘못된 정부를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주 정부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미 본토 방위의 핵심 전력인 주 방위군 일부도 고립주의 민병대에 가담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압군과 반란군 양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태는 총격사건에서 내전으로 확대됩니다.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지자 세계 경제는 요동쳤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어두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미국가들이 모여 미국을 침공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하이리터는 미국을 침공하는 하이리스크를 감당할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의 동맹은 하이리스크를 나눠서 감당할 수도 있었죠.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을 침공하려는 의도는 사전에 감지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가 사전에 감지되었더라도 내전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한 침공을 막아내야 할 미군조차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 공군과 미 해군과 대결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요. 반미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군사력을 모아도 미 해군과 미 공군은 그보다 강하거나 대등하기에 전면 대결은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반미 동맹은 민간 화물선을 활용해 공수부대를 투입했습니다.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민간 화물선에 승선한 공수부대가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미 중앙정보국 등의 기관들은 이를 사전에 알아차렸지만 민간 화물선을 공격하면 발생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사전에 막아내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미국 해안도시와 알래스카에 반미동맹 공수부대가 상륙해오는데요. 반미동맹은 화물선에 실어놓은 무인기를 대량으로 날려서 미 본토 방공망에 혼선을 주고 이 틈을 타서 헬기와 고속정, 보트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공수부대를 빠르게 투입합니다. 그렇게 미 본토에 상륙한 반미동맹 공수부대는 미군이 시가전을 치르도록 강요함으로써 피해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펼칩니다. 미군도 자국민이 죽거나 다칠 위험 때문에 시가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거나 포격할 수는 없었고 결국 기계화 보병이 주축이 되어 시가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 본토에서 시가전이 벌어지자 친미 국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반미동맹에 대해 선전포고하기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전선은 미 본토를 넘어 태평양, 아시아, 유럽 등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태평양에서는 미 해군과 반미동맹 해군이,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이, 유럽에서는 나토와 러시아가 충돌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은 친미 국가들과 함께 싸우고 본토의 미군은 반미동맹 공수부대로부터 도시를 해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전도 진압된 상황이 아니라 반미동맹의 지원을 약속받은 민병대들은 오히려 반미동맹 공수부대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내외로 공격받았고 세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인류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갈 게 분명해 보였죠. 누군가 스위치를 눌렀고 땅과 바다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렇게 수천 발의 핵미사일이 각국의 수도와 도시에 떨어지고 인류 문명은 한 단계 퇴보하게 되는데요. 이후 정부를 잃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했고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전 지구적인 춘추전국 시대가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수천 발의 핵미사일로도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전쟁 전에 이룩했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한 세기라는 시간으로도 모자라겠죠. 시가전과 여러 전선에서 큰 피해를 본 미국은 결국 반미동맹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종전협상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고립주의자들이 원하던 대로 고립주의 노선을 타게 되면서 내전은 종결되고 반미동맹의 주도 아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데요. 하지만 반미동맹은 패권을 쥐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전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예상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핵전쟁과 같은 수준의 피해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질서는 반미동맹이 주도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공면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도권을 잡은 새로운 강대국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되면 과연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는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다운 군사력으로 여러 전선에서 고전 끝에 승리를 끌어냈고 반미동맹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요. 그렇게 종전협상이 체결되자 반미동맹은 구심점을 잃으면서 몰락하고 미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한 정의의 국가로 우뚝 섭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력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정합니다. 미국은 세계를 주도할 힘이 있다는 걸 증명했고 미국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으면 그만이었죠. 그렇게 미국에 의한 평화가 도래하지만 반미동맹권에서 분쟁 씨앗이 꿈틀거리는데요. 미국은 반미동맹권에서 분쟁의 씨앗을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미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유를 희생했고 그렇게 세계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아래 감시당하며 조용한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